강. 강수빈은 수.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빈. 빛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든 빼어나게 빛나는 강수빈입니다.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DMZ 세계평화 홍보대사가 되어 제가 받은 행복들을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강수빈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하슬린입니다. 제 이름 하슬린은 하늘에서 내려온 슬기로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춤과 노래, 연기를 전공하며 무대 위에 설 때 가장 행복한 제가 미스 그랜드 코리아라는 무대에서 슬기롭고 아름답게 빛나겠습니다. I will be the most shining star in Miss Grand Korea. I will shed light on the way to world peac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을 아는 사람 3번 고은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차별 어린 시선은 느낄 수 있어요. 넌 그러지 않아서 참 좋아. 3년째 해온 시각장애인 낭독봉사 대상자분께서 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다름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한민국과 세계의 다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3번 고은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전 수많은 수포자들을 구제하여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수학 강사 권민주입니다. 제 꿈은 수학 강사와 같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나아가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펼치겠다라는 동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은 교감 능력과 진심을 담은 전달력을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4번 권민주였습니다. 가까워 라디테를 붙자 이리 온노라 앞테를 붙자 사랑스러운 매력과 아름다운 매치로 전 세계의 평화의 햇살을 비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알림이 김가은입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I hope Korean art will bring to world peace. 저 김가은을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이끌어갈 별 중의 별 김샛별입니다. 저는 연기 전공을 하며 많은 무대에 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미스 그랜드 코리아 무대에 서려고 합니다. Nothing great in the world has been accomplished without passion. I will fill the stage with my passion. 샛별의 빛으로 미스 그랜드 코리아 무대를 빛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416 크라우드펀딩, 장애우를 위한 봉사활동. 저 김수민이 그동안 펼쳐온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미스 그랜드 코리아로서 더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빛이 비출 때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 분단의 아픔으로 가족을 그리워하는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주인공이 되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조부모님께 멋지고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참가번호 9번 김현진입니다. 현대사회를 초연결주의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수많은 연결과 변화의 중심에서 행복과 평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 한류의 아름다움을 세계 곳곳에 희망과 감동으로 물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큼 발랄 박나영입니다. 저는 발레를 전공하면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합동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무용이 아닌 미스 그랜드 코리아 대표로 선발되어 전 세계인을 매료하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서아입니다. 서아라는 이름의 뜻은 만인의 축복을 받길 기원하는 의미인데요. 제가 가진 열정과 노력으로 만인의 축복을 받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아름답다는 말처럼 저의 아름다운 도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번 미스 그랜드 코리아란 대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다재다능함과 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지적이게,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상큼하게 인간 비타민의 신혜린 모습 기억해주세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3번 안수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견디고 용암이 분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저도 다이아몬드처럼 오랜 노력의 시간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빛나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제게 꿈은 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연기자 지망생으로 연기자 활동할 때도 쇼호스트 지망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이 제게 눈명처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반도 세계평화 DMZ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 외모뿐만 아니라 재능과 품격까지 겸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저 윤정은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평화 홍보 대사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제가 올해가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야겠다,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의 진심, 이런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전 세계에 따뜻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지입니다. 소녀시대, 싸이 모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들이죠. 저, 임민지, 미스 그랜드 코리아로서 K-뷰티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겠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심리를 가지만 지, 덕, 재를 갖춘 여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으로 한류 열풍을 이어갈 임민지,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복절에 태어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고자 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 나아가 평화의 목소리까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저 장서연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스 그랜드 코리아 참가번호 18번 전슬아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라고 부르자? 18번. 그럼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함께하고 싶은 미스 그랜드 코리아 누구일까요? 18번. 전슬아, 저와 세계 평화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안녕하십니까, 정유한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DMZ처럼 둥글고 말랑말랑한 리더십을 가진 평화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정유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0번 조현미입니다. 저는 제 이름 덕분에 현미쌀, 현미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밥처럼 저 또한 유용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가 되어 지금까지 나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1번 최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찾으신다면 비무장지대 DMZ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DMZ와 제가 닮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저 또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DMZ처럼 저도 밝은 미소, 아름다운 미소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MZ 세계평화 홍보대사로서 세계와 소통하고 싶은 참가번호 22번 홍아리입니다. 저는 10년간 연기활동을 하며 많은 작품에 출연했는데요.
그러한 저의 재능과 밝은 에너지로 세계평화 홍보대사로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홍아리의 꿈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주세요. 고맙습니다.